실례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주 엔터테인먼트 대표 이지로입니다. 우와, 네. 대박. 자, 저희가 그 차세대 걸그룹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한 1년 정도 준비 기간을 걸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에 동시에 데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동시 데뷔? 헐, 대박 사건. 완전 짱이다. 아, 그리고 그 저희 주 엔터테인먼트는 절대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뭐 돈 이렇게 받고 그러는 기획사가 아니고요. 당연히 뭐 노래, 춤은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업을 열심히 하셔야 저희가 월말 평가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연습생으로 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비용이 안 든다고? 정말 다행이네. 자, 그럼 지금부터 2차 오디션 카메라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연습생분들은 스튜디오실로 이동해 주세요. 요번에 나 꼭 네가 걸그룹으로 데뷔를 하는데 이게 어. 세상에 우리 엄청 돈 많아 보이네. 우리 딸 괜히 꿀리는 거 아니야? 가자. 우리 딸 잘해. 파이팅. 제일 이쁘단게요. 아휴, 아무리 봐도 우리 딸 키가 작아도 너무 작네. 안녕, 나 김상은. 앞으로 우리들 열심히 해서 잘해보자. 처음 보는 얼굴 같은데 오늘 처음인가 봐. 저번 주 오디션에 합격했어. 너는 그 전에 뽑힌 거야? 얼마나 됐어? 난 한 8개월 정도? 난 2 years, 2년 정도. 나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럼 니네 진짜 잘하겠다. 아, 그리고 우리 연습생들끼리 들어온 날짜에 따라서 선후배가 갈리거든? 따지면 우리가 너보다 선배야. 선배?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연습을 시작해볼 텐데 그 전에 기본 실력부터 체크해볼 거야. 각자 모두 최선을 다해서 실력 발휘해볼 수 있도록. 첫 테스트네. 완전 열심히 해야지. 찍고 찍고 예. 찍고 찍고 부잉 부잉 찍어, 찍어, 찍어. 아니, 이렇게 조용히 지진하면서 하지. 이렇게 올을 올려. 찍어. 아니, 찍어. 자, 두 시간 됐네. 10분 쉬었다 하자. 네! 아니, 상나. 이거 찍고 찍고 할 때 찍고 찍고 할 때 이거 확 찌질했잖아. 너 좀 찢어봐 이렇게. 알았어.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힘드시죠? 좀 드시면서 하세요. 아이, 뭐 이런 걸 다. 매번 감사합니다. 아니, 요즘 세리가 부쩍 실력이 늘었어요. 다 실력 있는 선생님 덕분이죠. 어머머, 일단 좀 봐. 좀 많이 드시면서 하세요. 저게 뭐야? 완전 돈으로 처바르고 있잖아? 학교에만 저렇게 걱정 맞은 옆에 내가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있네. 좋아,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내일 보자. 아, 이제 끝났다. 정말 잊기 없기 그러기. 오케이, 그거야. 잘했다. 웃고 찍고 후. 야, 사연아 잘한다. 그거야. 많이 늘었네. 야, 살 좀 빠졌다. 우와, 이뻐졌는데. 선생님은 허튼대로 돈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 요만하면 뽑힐 줄 알았지. 아, 근데 상은 엄마. 우리 딸도 원래 작았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다들 대표님께서 대표실로 오시래요. 아니, 그게 빨리 가자. 빨리 오시고요. 네, 앞에 서세요. 자, 이번에요. 그 신인 4인조 걸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실력과 가능성을 모두 겸비한 그런 친구들을 뽑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력과 가능성이 모두 있는 사람? 이렇게 몸이 떨어지지. 얼굴도 곱상하고 부티나는 게 청담동 며느리 스타일이야. 남자들한테 정말 인기 많겠어. 쟤는 키도 늘씬하니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한 것이 매력 있어. 아주 막강해. 눈웃음도 예쁘고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만만치 않아. 얼굴도 이쁘고 배에 걸려야 실력도 많이 늘었고 작은 키 때문에 불안하네.
4명 뽑는다고 했으니까 간당간당하긴 하지만 분명 상은이까지 뽑힐 거야. 대표님 말씀 잘 들었지? 모두 열심히 해서 꼭 붙길 바란다. 네. 선생님, 요즘 준호 삼촌 왜 이렇게 바빠요? 삼촌? 아, 요즘 새로운 걸그룹 만드시잖아. 그것 때문에 좀 바쁘셔. 아, 우리 엄마가 아무리 바빠도 집안 행사는 절대 빠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만 보면 삼촌 중에 준호 삼촌 제일 무뚝뚝해. 평범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뭐? 대표 조카? 자, 30분 휴식 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아, 뭐 이런 걸 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밥하고 샌드위치도 준비했어요. 김밥이랑 샌드위치요? 이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유기농 다이어트식으로 준비했어요. 대박! 아, 세리 어머니 뭐 이런 걸 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먹고. 잘 먹겠습니다. 먹어. 와, 김밥 맛있겠다. No, no. 그런 거 먹지 마. 살쪄. 우린 그런 거 안 먹고 싶어서 안 먹는 줄 아냐? 아무래도 내가 잘못 준비해 왔나 보네. 제가. 맛있어. 진짜. 많이 드세요. 근데 상은 엄마 연습생 엄마 맞아요? 저게 칼로리가 얼만데? 아, 어메, 그 잘 보이려고 그 김밥이랑 샌드위치 만들어가지고 온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상은 엄마는 걸그룹이 4명 정해진 거 모르나? 뭐? 이미 걸그룹 4명이 정해졌다고? 조용히 해요. 괜히 들으면 상은 엄마 상심만 커지지. 이미 암암리에 걸그룹이 만들어진 건가? 우리 막내만 빼고? 자, 모두 주목. 좋은 소식이 있다. 이번에 너희 선배들인 다이샤벳이 새 앨범을 내서 내일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댄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때까지 월말 평가했던 거 기준으로 딱 4명 뽑았다. 자, 지금부터 호명하는 사람은 내일 새벽 5시까지 상암동으로 올 수 있도록. 세리! 우기! 자, 수빈! 오빠! 김상은. 좋아보네. 저거 봐라, 저거. 자, 댄서분들 무대 위로 올라가시겠습니다. 떨지 마. 떨지 말고 가야 돼. 그게 넷이서 거시기 카메라 테스트 하려고 그런 거래요. 잘만 하면 그대로 4인조 걸그룹으로 내보낸다고. 어머, 근데 상은이가 뽑힌 게 좀 의외다, 그죠? 그러게요. 저번에 트레이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르다, 그죠? 김상은! 떨지 말고 잘해! 알았지? 어, 알았어! 나 평소 연습했던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잘할게! 얘기한 지 10시간이 넘었는데 언제 시작하는 거야? 애들을 너무 기다리게 하네. 곧 있으면 감독님 오시니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어. 아, 긴장돼. 아, 화장실도 갔다 와야겠다. 아, 추워 죽겠는데 도대체 촬영은 언제 들어가겠다는 거야? I don't know. 너희 그거 들었어? 어? 오늘 뮤직비디오 찍는 4명으로 4인조 걸그룹 만들 거래. 이대로 4인조 걸그룹? 그럼 나 가수 데뷔하는 거야? 뭐? 이대로 걸그룹을 만든다고? 아, 이대로라면 상은이랑 같은 팀인데. 솔직히 상은이 키도 작고 우리랑 안 어울리지 않냐? 맞아. 우리는 키도 크고 섹시한 이미지인데. 아, 걘 그냥 초딩 같잖아. 뭐라고? 초딩?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스테이지로 와주세요. 야, 이제 가, 저리 가. 얘는 어디로 갔어? 상은아, 너 어디 갔었어? 엄마가 얼마나 찾았는데. 잘할 수 있어, 알았지? 화이팅이야. 어? 어. 그래, 쟤들이 뭐래도 나만 잘하면 돼. 가. 이제 본격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 다 됐습니다. 갈게요. 레디, 액션! 야! 쟤 누구야? 키 작은 애! 쟤 빼! 저요? 쟤는
얼굴도 괜찮고 또 베이글녀라서 제가 뽑은 건데. 베이글녀? 베이글녀면 뭐해? 키가 작아도 너무 작잖아.